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홍진웅입니다. 제가 요즘에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뭐 한 10년 동안 그런 생각 아예 안 하다가 구독자나 한번 모아볼까 이런 생각이 5기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게 뭐 구독자를 모아서 인기가 많아지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정말 그냥 도움 안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내용들, 뭐 자기만 믿고 따라해라, 맨날 뭐 수직낙하, 뭐 그 다음에 뭐 왼쪽 지면 발력 이런 것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더 아마추어를 망치는 그런 내용을 올리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야 나도 내가 그냥 뭐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아마추어잖아요, 그죠? 같은 아마추어인데 제가 좀 더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프로들이 자기들 맨날 영업비밀이라고 뭐 그런 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같은 아마추어한테 도움이 더 되는데, 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구독자는 열라 올라가는데, 나도 한번 올려볼까. 근데 구독자를 올리는 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그냥, 뭐, 어그로 말,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내용을 많이 알려드려서 구독자를 한번 많이 올려볼까라는 오기가 들어가지고, 좋은 내용을 많이 푸는데, 확실히 제가 또 아까 지하철 타고 오다가 저는 막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유료 밴드나 신경 쓸까. 그래서 하다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운영 방침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했었다가 그냥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그때는 구독자를 모아볼 생각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좋은 내용을 그냥 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내줄까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구독자를 한번 모아볼까라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좋은 내용을 유튜브에는 팁을 안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팁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팁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한번 해서 구독자를 한번 모아볼까 합니다. 근데 구독자라는 게 저는 뭐 제 안티도 며칠 전에 리플을 보니까 제 안티도 제 걸 구독하고 있더라고. 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구독자를 모아본다 자체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해 주고, 또 이제 그냥 마냥 보고 좋다 이런 게 아닌,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리플을 남겨주신, 피드백을 해주신, 저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팁을 얻어가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는 걸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 레슨을 찍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제 레슨 스킬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저도 도움을 받아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 이런 것들의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뭔가 레슨 스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계속 나중에 하다가 보면은 뭐 골프가 완전히 레슨이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좋은 팁들을 메일로 직접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더 수고해요. 그냥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냥 싫은 사람 안티가 보든 말든 저는 좋은 팁만 올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 좋은데, 오히려 메일 보고 받고 그거를 또 메일 영상을 보내고 쓰고 하는 건 저한테는 진짜 일이 더 많거든요. 저는 진짜 일하는 거를 이런 것들을 엄청 진짜 귀찮아하는 성격인데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귀찮은 성격인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이 어떤 팁을 알려드린다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제가 이런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요렇게 이제 하고, 그 팁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뭐 그러니까 줄거리겠죠. 줄거리 이런 뭐 미드 같은 거 볼 때 줄거리, 그러면 이제 줄거리에 이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리플에 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거예요. 제 이제 카페에 같이 있는 골프 클리닉 진 그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메일 보내주실 때 저는 아까 말했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제 팁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티한테는 절대 뭐 공유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좋은 팁을 올려도 자꾸 악플이나 아니면은 안 좋아해 뭐 싫어요나 이런 눌리는 사람들도 그 팁을 보고 얻어갈 건 얻어가는 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성격은 안 되겠다, 좋은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내줘야지 이렇게 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일 보내주실 때 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보내드리는 거 자체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지금 어지럽게 마찬가지지만 준비를 하고 영상 세팅하고 또 무선 마이크에 그 다음에 뭔가
또 어떤 내용을 할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찍으면 또 최소한 저는 뭐 한 20, 30분은 기본이고, 그걸 또 편집해서 뭔가 이렇게 인코딩하는 시간에,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에, 그 다음에 또 그걸 여러분들한테 메일 보내는 시간에, 저한테는 한 명한테, 단 한 명한테 보내주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수고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수고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분이 테이크잖아요. 그냥 무조건 받고, 그냥 아 감사합니다 받고, 감사합니다 받고 이런 게 아닌, 서로서로 상부상조를 할 수 있어야지 오히려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저 얼굴을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 제 밴드에서는 그렇게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계속 끈끈하게 유료밴드라든지 그렇게 끈끈하게 하다가 제가 정말 이제 좋아서 직접 찾아가서 뭐 라운딩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메일 보내주실 때 제가 리플에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냥 메일 보내주실 때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그냥 구독 인증만, 구독돼 있다라는 거 캡처만 해가지고 그 구독이라 구독이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구독,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구독 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에 있는 그 화면 하나 캡처를 해서 메일 보낼 때 이 영상 받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보고 그 영상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영상에 이제 세세한 내용.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제가 어제 전에 한번 뭐 한 2-3일 전에 한번 2-3일 전에 한번 이 타이거즈 레깅, 타이거즈는 레깅이 아닌 캐스팅으로 친다, 그거 이제 아마 계속 그 쇼츠로 올려놔서 그건 한번 분위기 타면 진짜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타이거즈 돈스탄 부부 힙 돌리지 마라 그것처럼 그것도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싫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악플을 많이 달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항상 저는 제 그렇게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악플 남기는 사람들은 설명을 하든 뭐든 무조건 일단은 성경의 말씀처럼 네가 어떻게 신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을 설명을 하고 그걸 또 시범으로 보이고 증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메일로 보내드릴 것 자체가 진짜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도 아까 어제 자기 전에 함께 올리긴 했어요. 달고주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레깅은 이제 캐스팅은 몸 앞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고 레깅은 몸이 가만히 있어도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레깅을 연습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연습을 해야 레깅, 그러니까 레깅과 캐스팅이 절대 둘 다 어느 게 좋고 안 좋게 아닙니다. 레깅으로 잘 치는 골퍼, 뭐 전설의 배노건, 그리고 캐스팅으로 잘 치는 골퍼, 캐스팅이 드러내놓고 세계 1위까지 된 뭐 저스틴 토마스, 고진영 프로님, 이렇게 레깅과 캐스팅을 둘 다 적절하게 잘 쓰면은 뭐 둘 다 거리 방향성 문제 없이 다 좋게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세계 탑 레벨도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레깅을 해야 되고 무조건 캐스팅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캐스팅을 굉장히 그 캐스팅에 관해서 청기누설레가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 뭐 일개 아마추어에 캐스팅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캐스팅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프로님이 있죠. 캐스팅을 해라 이글이글 골파님. 그분은 캐스팅만으로 쳐가지고 정말 프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레깅과 캐스팅이 둘 다 좋아요. 둘 다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필드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레깅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캐스팅을 오히려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풀을 뚫고 나가기에는 캐스팅을 해야 더 좋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벙커에서도 캐스팅이 더 좋고, 깊게 파고 싶으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자기가 본인이 레깅과 캐스팅을 둘 다 잘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스윙이 좋아지고 싶으면 결국에는 레깅이나 캐스팅이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 연습을 하잖아요. 나는 레깅을 하고 싶다. 근데 레깅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말짱 헛거잖아요. 나는 캐스팅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캐스팅이 뭔지를 알아야 또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메일을 보내드릴 것 자체는 진짜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가 정말 뭔지, 이거는 골프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운동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테니스라고, 요새 테니스라니까 테니스라고 사는데 그냥 정말 똑같아요. 잘 보세요. 보면은 레깅이잖아요. 레깅. 그러면은 레깅이 결국에는 이런 동작이잖아요.
백스윙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올때 샤프트 각도가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서 각도가 손목 각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이런 각도가 나오는 게 레깅이고 뭔가 이렇게 줄넘이고 샬로우를 하는 게 레깅이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테니스도 레깅이라는 단어 있어요. 보시면 패더러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골퍼 생각하면 패더러 이제 백스윙을 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닌 뭐 테니스는 이 버트캡 뒷부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립 부분. 그립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채가 이렇게 뒤로 쳐져 있죠. 이렇게. 이거를 이 각도를 레깅이라고 해요. 실제 레깅이란 단어를 씁니다. 똑같아요, 정말. 요 각도나 이 각도 테니스의 각도나 골프의 이 각도나 똑같아요. 네, 골프는 이렇게 레깅을 만들면 테니스 옆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를 도구를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저는 독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알아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을 배워야지 잘한다. 기본을 배워야지 잘한다. 프로한테 배워야지 잘한다. 독학을 하면 절대 안 돼. 제가 골프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새 테니스를 배우면은 진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저는 테니스 아무것도 안 배우고 경기 갔는데 막잘 치니까 주변에서 뭐 저는 골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아, 운동신경이 있어서 공을 잘 치네. 그럼 얻는 배워봐라. 레슨을 들으면 더 잘할 거다. 레슨을 들으면 더 잘할 거다. 레슨을 들으면 저도 계속 그런 소리야. 아, 그냥 저는 레슨 들을 생각이 없다고. 나는 내 스스로 알아내는 걸 좋아하지. 레슨 듣고 잘하는 거 별로 안 재미없어 한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힘들더라도 나는 독학을 한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의 뭔가 표정이라든지 뭔가 그런 이제 반응은 굉장히 싸늘해져요. 에이, 정말 안 글렀다. 저래간 절대 안 된다. 무슨 레슨 안 봐도 테니스는 레슨을 받아도 잘안 되는데 레슨이 무조건인데. 기본이 잘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골프랑. 그런 시선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레슨. 그래서 막또 계속 레슨을 받아라 하는 사람, 나는 레슨을 안 받을 거다, 레슨을 안 받을 거다 하는데, 레슨을 받아라 하는 사람보다 레슨을 안 받으라 하는 제가 지금 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알아야 돼. 그게 왜냐면은 제가 뭐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제가 뭐 천재적인 재능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시각을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다양하게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구상 이상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잘 보세요. 테니스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뭐 99.99%는 이런 채를 들고 합니다. 이런 채로 이제 막 레깅을 만들려고 해요. 뭐 버트캡을 끌고 나오고. 자, 근데 이걸로 하다가 저는 뭐 골프채 보면 아시잖아요. 오만 그때 뭔가 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이스하키 골프에 전혀 뭐 골프랑 이걸로 공 치는 것도 아닌데 아이스하키 스틱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든 연습 도구도 있고 여기 흔들리는 것도 있고 저는 일단은 막 장비병이 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뒤지다가 여러분들처럼 뭐 메이커 뭐 핑, 테일러메이드 이런 게 아닌 그런 것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냥 막 골프 뭐 트레이닝 에이드 아니면 골프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막 골프 클럽 하면 뭐 이베이 이런 데 수십만 개가 있거든요. 그냥 계속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로 하거나 홈쇼핑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취미처럼 저는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게 취미예요. 그냥 그렇게 보다가 보면은 신기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항상 꼭 사봅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신기한 채. 저런 것도 꺾이는 거. 이걸로 골프도 못 치는데 왜 이걸 만들어놨겠어요?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발명한다라고 이렇게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맞다 안 맞다는 직접 써봐야 알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은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제가 직접 써봐야 돼요. 직접 써봅니다. 사가지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면은 이제 또, 주변에서 써보라고 하고 저는 이것도 연습하고. 근데 도움이 안 되면 저 뭐, 그건 뭐 창고에 쌓아두겠죠. 그래서 정말 그냥 봤을 때 각자만의 생각이 있고 각자만의 그러니까 각자만의 또 희한한 연습 도구를 만들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이런 연습은 진짜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근데 테니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레깅, 여기 레깅을 가르쳐 드릴까요? 잘 보세요. 일반 테니스 채가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생긴 채가 있습니다. 요게 또 옛날 채예요. 이게 스웨덴에서 나온 채인데 요렇게 정말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 우리나라에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걸 계속 요즘에 또 요거 가지고 들고 와서 쳐봤거든요. 그리고 요런 채도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 채는
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두 개짜리 또 있습니다. 저는 요거 또 우리나라에 들고 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요렇게 뭐냐 가위처럼 생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나라에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는 선수가 씁니다. 프로 선수가 써요. 이 하는 사람 뭐 US 오픈에도 나오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 사서 써보고 나서 그 만들어진 원리를 자기들이 설명해 놨으니까 그런 설명을 토대로 이런 건 다 처 원래는 연습 도구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경기에도 씁니다. 요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원리를 이제 깨달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뭔가 테니스나 아니면 골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연습 도구를 내가 직접 써보고 그걸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냥 마냥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고 프로고 하라고 근데 테니스는 맨날 레슨 듣고 하는 게 아닌 직접 써보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뭔가 테니스를 잘하는데 이런 도구를 만든 그런 것들 써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깅을 요걸로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뭐 테니스 채로도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 레깅이 그러니까 레깅도 아까 말한 패더라고 이렇게 레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 레깅 이런 동작 골프채를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렇게 하듯이 테니스 옆으로 이런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 채는 레깅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는 또 레깅을 하는 방법을 아니까 골프채로 레깅을 하는 방법을 아니까 실제로 테니스를 쳐러 가도 사람들이 레깅을 쓰는 건지 아니면 레깅을 안 쓰고 그냥 자기들은 이렇게 레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면 그냥 바로 때리는 캐스팅으로 치는데 그냥 보여요. 특히 여자들은 이런 기술 자체를 못 씁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여자들은 바로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요런 일반적인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생긴 테니스 채를 들고는 일반 아마추어가 레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레깅을 안 하고 싶어도 레깅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레깅을 하라고 만들어진 인체 공학적인 테니스 채입니다. 이걸로는 배워야 돼요. 레깅을 배워도 안 되는 게 레깅이 웬만한 아마추어들은 안 되는 게 레깅인데 이거는 레깅이 저절로 되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체공학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건 레깅을 안 하고 싶어도 레깅이 돼요. 저절로. 네. 이렇게 똑바로 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이 테니스채는 레깅이 안 되는데 이 테니스채는 레깅이 저절로 되냐 그 이유가 있을 거죠. 만들어진 원리.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테니스나 골프나 똑같기 때문에 저는 골프에서도 레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잡자마자 써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채가 이런 원리로 나왔네.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네. 왜냐면 저도 골프를 하는데 골프는 위에서 아래로 어쨌든 내려오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레깅이 쉽게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치면은 레깅을 이렇게 하면서 탑스핀까지 이런 식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골프는 우리는 멀리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빵 때리면 레깅은 할 수 있는데 레깅을 하면서 빵 때리면 또 멀리 날아가서 뭐 아웃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기술이 또 필요한데 이게 도통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골프를 뻥뻥 때리는 것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만 세게 때린다고 생각하고 계속 공이 뻥뻥 날아갔는데 이걸 자꾸 하니까 저절로 저런 패들의 동작이 나오고 공이 사뿐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잡아보고 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이걸로 레깅이 저절로 되는 것 자체가 이런 원리를 안 이 채는 이런 원리를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데 이 채는 그 레깅의 원리를 저한테 저절로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테니스랑 레깅이랑 골프랑 레깅이랑 똑같댔잖아요. 그러면 이 채 도대체 이 채와 이 채의 다른 원리가 뭐냐를 알면은 골프 채도 이 채에 이 신기하게 챙긴 원리를 그대로 똑같이 접목을 하면은 레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영상을 메일로 보내드릴 거를 이걸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레깅과 캐스팅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저는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범을 보이고 해야 제대로 정확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레깅의 개념은 제일 첫 번째 레깅의 개념은 제가 이제 탈고주도 말했지만 레깅을 할 수 있다라 레깅을 할 수 있으면은 몸을 전혀 회전을 안 하고도 공을 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일반 체조도 레깅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레깅이라는 게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몸통 회전하면서 손목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회전이 들어가면서 끌고 와야 이게 레깅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이 들어가야 레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레깅은 회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테니스도 물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회전하면서 유니턴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레깅이라는 걸 하고 그렇게 돼야 이런 체를 만든다라고 이런 동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기본으로 테니스 레슨을 가서 기본으로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렇게 안 해요. 선수들은 몸을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쳐요. 네. 이게 레깅이에요. 바로 빵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레깅이란 진짜 이런 도구로 뭐 골프 채든 뭐든 레깅이란 거를 아니면 이렇게 쳐도 몸에 회전을 안 하고 순간적으로 저 멀리 있으면 바로 그냥 손을 이렇게 빵 이렇게 바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레깅이란 것 자체는 몸에 회전이 없어도 이 도구를 다뤄서 공을 어디로 보내는데 상관이 없으면 돼요. 근데 레깅을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도구를 다룰 때 몸이 같이 움직여야지 공을 어디로 보낼 수 있고 몸을 같이 안 움직이는데 공을 보내는데 무리가 있는 사람들은 레깅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예요. 여보세요? 골프도 마찬가지 레깅을 잘하면은 내 몸을 전혀 회전을 안 해도 이 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한 탈고주는 기본 자체 탈고주가 레깅을 못 하겠어요. 탈고주가 기술을 모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탈고주는 자기가 선택한 방법이 가만히 있는데 막 이렇게 도구를 움직이면 그럼 뭔가 몸보다는 도구를 더 많이 움직이고 몸은 절대 도구를 방해를 안 하고 내 몸은 컨트롤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구가 다뤄지니까 내 몸은 그냥 거기에 종속될 뿐이지 내 몸이 먼저고 도구가 내 몸에 종속된 게 아니에요. 레깅이란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배트를 퉁 이렇게 보내지 홈런 날리기 때 세게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홈런 날리기 이렇게 부드럽게 빵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홈런 더비를 하면은 그런 것처럼 레깅을 잘한다라는 것 자체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먼저고 내 몸은 거기에 종속될 뿐이에요. 그런 방식이 레깅의 방식입니다. 근데 약간 타이거즈는 이제 내 몸을 뭔가 타이거즈는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워낙 힙턴을 많이 하고 내 몸을 엄청나게 회전을 많이 하고 그런 스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거즈가 이렇게 플랫하게 올라간다는 이유 자체가 이 도구를 별로 안 움직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들 때는 이렇게 들어요. 커핑을 하고 듭니다. 이렇게 야구 바닥 이렇게 들어도 그렇고 테니스 채를 이렇게 들어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테니스 채를 움직여도 야구 바닥을 움직여도 이렇게 만약에 백스윙 한다 생각해도 이렇게 움직이고 치키닝을 하지 절대 야구채를 이렇게 야구바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탈고주는 이렇게 가서 플랫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플랫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미리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춰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플랫하게 하고 스퀘어로 맞추는 것 자체가 이 도구를 별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고주가 야구 스윙 하는 것도 탈고주 야구 스윙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탈고주는 방법을 아는데 레깅이란 말 뭐 탈고주가 베로건처럼 못 치겠어요. 그 전설의 선수가 레깅을 못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자기가 선택한 방식은 레깅을 하면은 자기 몸에 컨트롤하는 게 뭔가 조금 도구에서 종속을 하고 내가 몸이 먼저가 안 되니까. 그 타이거즈는 피지컬도 좋고 몸을 엄청나게 잘 사용하고 뭔가 몸의 힙턴이나 이런 것들이나 어릴 때 막 했기 때문에 이 도구보다는 내 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선수인 거예요. 구질을 만들어도 만약에 레깅을 하는 선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레깅 만들어서 이렇게 치면 드로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드를 치고 싶다.
탁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한번 페이드가 나와요. 근데 타이거즈는 드로우를 칠 때는 뭔가 똑같은 이 도구를 다루는 건 똑같은데 드로우를 칠 때는 몸을 닫고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인아웃을 만들고 또 페이드를 칠 때는 몸으로 이렇게 몸을 열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몸으로 컨트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내 몸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 도구는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이 레깅은 도구가 어마어마하게 참 패더러 봤죠.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거든요. 테니스 선수를 진짜 보면은 테니스 선수 도구를 얼마나 정도 움직이냐면 잘 보세요. 자 저기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제 테니스 선수가 잭샥이라는 선수입니다. 잭샥이는 보통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텐션을 강하게 요거 이제 스트링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강하게 하는데 얘는 엄청나게 약하게 해요. 약하게 하면 공이 뻥뻥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스핀을 어마어마하게 매깁니다. 텐션이 약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채가 막 진짜 테니스 채가 아니고 채찍을 들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채찍 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칠 때 자체도 가만히 보면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요. 빡빡. 진짜 쌍절곤 빡 이런 식으로 쌍절곤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레깅이에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이런 식의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타이거 우즈는 그냥 약간 똑바로 빼고 몸통으로 똑바로 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이잖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선수를 한번 보세요. 특히 저기 이제 잭샥, JACK, SOCK 하면은 저렇게 진짜 도구를 쌍절곤처럼, 채찍처럼 잘 다루는 기술이 레깅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거의 몸이 앞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회전을, 골프처럼 회전을 하는 게 아닌 그냥 몸을 딱 앞에 두고 이렇게 한 요 정도만 딱 치거든요. 저도 돼요. 이런 것들. 저도 기술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 자체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레깅을 할 수 있고 캐스팅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쉽게 치고 싶으면 또 캐스팅을 할 수가 있고 레깅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이점, 그러니까 출발점이에요. 골프의 출발점. 레깅과 캐스팅 차이를 알아야지 자기가 대체 뭘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리가 계속 나. 제가 직접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를 일단 알아야지 제가 또 설명이라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잘 보세요. 간단하게 칠게요. 레깅으로 칩니다. 그럼 레깅 아까 말한 몸을 가만히 두고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몸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렇게 쳐낼 수 있으면은 레깅으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레깅은 채가 다니면 그게 몸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칠 수 있는 다음에 이게 스윙이 커지면 그때서야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제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레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슬로모션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테니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열어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왜 여기 골프채라서 잘 맞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에 저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냥 채를 울렁거리는 이런 게 레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실제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울렁거린다라고 그게 레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의 차이. 그리고 캐스팅은 그냥 정말 그냥 캐스팅은 정말 똑딱이죠. 이렇게만 치면 됩니다. 뭔가 채를 앞에 두고 그냥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똑딱이가 풀스윙으로 발전하면 그건 캐스팅 스윙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까 말한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 이런 거예요. 요 도구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도구, 요 도구도 가지고 레깅이냐 그냥 캐스팅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스팅으로 이렇게 잘 보세요. 몸을 앞에다 두고 캐스팅, 몸 앞에다 뒀죠. 이렇게 캐스팅. 근데 레깅으로 레깅
레깅 요렇게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메일로 뭐 이렇게 개념, 제일 중요한 레깅을 캐스팅의 기본 개념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제 이제 리플에 이제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냥 메일 주소로 요 제목을 제가 최소한 그래도 좀 잘 알 수 있게 제목을 뭐 제가 레깅과 캐스팅의 차이점 뭐 넘버를 걸게요. 1번 뭐 캐스팅과 레깅의 차이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 메일로 이제 하 보내고 첨부로 이제 여기 구독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제목 있는 거 그걸 이제 첨부 캡처해 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바로 답변으로 메일 주소를 그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답이 있는 영상이 바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또 다 글자를 다 썼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고 하면 저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저는 답장 누르고 링크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한 게 아까 말했죠.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엄청난 수고입니다. 엄청난 수고예요. 진짜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성격 싫어하거든요. 근데도 하는 거 자체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걸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이제 구독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구독자를 많이 만들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시간, 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고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 자기가 보고 따라 했을 때 자기에 대한 소감이 있을 거잖아요. 궁금한 점. 그 궁금한 점을 제 유튜브 영상 그 링크 보내드린 영상에 남기지 말고 그 링크는 비공개라서 아무도 못 봅니다. 본인만 링크를 가진 사람은 보기 때문에 링크를 안 가진 사람은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보낸 거기 리플을 말고 일반적인 이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고는 지금 영상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의 리플에 링크를 보낸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소감인지 뭐 궁금한 점 있는지 아니면은 봤던 소감 뭐 따라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거 이제 리플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을 보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는 사람에게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또 마냥 그냥 제가 저한테 팁만 얻으려고 그냥 메일만 보고 아까 뭐 감사합니다 그 정도 말고 정말 저랑 소통을 하고 같이 해서 뭔가 제 유튜브 채널이 뭐 같이 발전 저는 아까 말한 구독자도 마냥 구독자가 느는 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이렇게 제 채널을 여러분들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캐스팅과 레깅의 진짜 정말 차이점 그리고 그걸 이제 연습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똑딱이겠죠 그죠? 연습하는 방법 그걸 이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리플에 메일 주소 확인을 하시고 메일을 보내면은 제가 이제 답 영상을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답 영상을 보고 나서 구독 그 다음에 구독 중이라고 하는 것과 그 첨부를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꼭 자기가 느낀 후기를 단 몇 줄이라도 제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에 리플을 남겨주셔야 그 다음 영상을 이제 또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캐스팅과 레깅 차이점 아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같이 성장시킵시다 이 채널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은 팁들을 얻어가면 본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요새 유튜브를 하면은 뭐 좋은 점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같이 성장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또 안티들이 또 답답해 할래나? 저한테 뭐 싫은 소리 다 해야 되는데 또 제 팁은 얻어야 되고 그러면 더 싫어할 건데 리플을 어떻게 다 안티들이 리플을 어떻게 다 할 건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했다가 그냥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해요. 구독자가 좀 많이 늘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